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제가 모바일 관련해서 리뷰할 때 제품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택배가 왔다란 말이죠. V40 리뷰를 좀 했으면 한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V40인가 하고 상자 열어봤는데 이거 노트 9이 왔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노트9은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예, 리뷰한 걸왜또 보내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박스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박스 겉면에 이거 펜 색깔이 좀 이상해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요거 말이죠. 요펜 색깔이 조금 특이하더란 말이죠. 박스를 열어봐도 기존 노트9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럼 노트9이죠, 뭐. 다를 게 있나요? 잠깐만요. 뒷면 색깔이 이거 화이트네요. 화이트는 노트9에서는 원래 없던 색상이었는데 다른 부속품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속품은 좀 실망이네요.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화이트 충전기나 이어폰을 또 올렸었는데 원래의 칙칙한 블랙 컬러 그대로네요. 삼성의 패키징 센스가 좀 아쉽습니다. 뭐 리뷰했던 녀석이라서 이거 가지고 다시 리뷰하는 건좀 그렇겠죠. 솔직히 리뷰할 만한 것도 딱히 없고요.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요런 부분이요. 다 실버예요.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요. 딱 뒷판만 화이트예요. 예, 정확하게는 이게 알파인 화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화이트는 화이트인데, 이게 하얗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뒷판에 강화유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어떤 상아색 같은 느낌? 그런 색깔인데, 뭐 크림색? 어쨌든, 고급스러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화이트예요. 남성분들도 좋아하시겠지만, 여성분들이 좀더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의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뒷판은 다들 케이스를 씌우고 다니니까 투명 케이스가 아니면 뭐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반면에 이 하얀색 펜이요. 하얀색 펜인데 이 하얀색 펜은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이 아랫부분에 요 실버 버튼과 매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이거야 뒷판이야 케이스에 솔직히 가려져 버릴 확률이 많아서 잘못 보겠지만 펜 색깔만큼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다시피 노트9에서 적용된 그펜 컬러가 적용되는 꺼짐한면 메모 당연히 이렇게 화이트로 써지겠죠. 네, 화이트로 써집니다. 스마트폰 컬러에서 어느 순간부턴가 화이트가 참 보기 힘들었는데요. 그 이번에 알파인 화이트 컬러는 참 반갑습니다. 노트에서도 화이트 컬러는 참 오랜만에 부활한 컬러 같아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 노트 버전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역시 겨울에는 화이트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간단하게 언박싱한 걸로 만족합시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색깔이 이쁘네. 역시 요새 휴대폰은 케이스를 안 씌우고 다녀야지 참 이쁜데 그걸 떨어뜨리면 뒷감당 못하니까.